같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실험적인가 안 했으면. 아유, 치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야. 솔직히 마음은 어때? 마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냥 노래에만 빠져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유, 오늘은 단단히 먹고 마음을. 아유, 실험적인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본을 묶을까봐 마음을 기다려. 그렇게라도 해요 좀. 아. 형 괜찮아? 어제 콘서트 했지? 오늘 새벽 2시쯤 도착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한 4시. 아 최악이다 최악. 지금 형이 지금 5위잖아. 진짜 불안하거든. 상태가 최고여야 되는데. 형 저 아침 먹었어? 아니야 뭐. 하나도 안 먹었지. 락커는 밥값 해놓고 먹어. 어차피 오늘 잘해야 되니까 노래 연습이나 하면서 갑시다. 가사가 좋아. 왜 나를 떠나느냐.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거. 행복하세요. 이미 혼자? 그대 돌아서 있는 거.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우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 아, 연습 많이 했고 자기 전이나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또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고. 많이 불안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순위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가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올라가면 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서 가급적 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최대한 표시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집안에서 더 이렇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보일까 근데? 올백처럼 말고 트레드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것때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공연 있고 이러면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 팬들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왠지 이번 음악이랑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시간 좀 썼습니다. 한 13시간 정도 했습니다. 13시간? 13시간 했는데 진짜 이 머리하고 떨어져도 그쪽 참 기고하겠다. 진짜 기고해. 어? 이제 좀 타락하면 예전이랑 좀 다르게 기분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아주 늦바람이 무섭다고. 완전 지금 늦바람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고. 손쪽 항상 이러고 있어요. 떨려가지고. 여기 MBC 로고만 보면 이제 나와요. 살려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중간점검 때 충격을 받고. 좋은 결과. 사실 중간점검 때는 뭐 취였으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간점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중간점검에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락 가수들이 조언해 주신 것들.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하수를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단순한 멜로디이긴 하지만 중간에 약간의 반전이 좀 있고요. 주위에는 제 식대로 파워풀하게 변화시켜놨습니다. 40-50대 청중단 중에서 40-50대 분들은 이 노래를 다 아시고 예전의 향수에 젖을 수 있겠지만 10대, 20대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나 왔더라고요. 핸드폰 거 같은데. 응원의 메시지다.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아이가. 야, 이거 대박이다. 로커 김경호짱 이거 초등학생인데. 어머, 이 애기가 나를 어떻게 할까? 오, 이거 그린 거야. 옆에는 혹시 유나 아니야? 그러니까 자우림 같은. 자우림 유나랑 거미. 네. 근데 김경호 오빠 머리 닦았어. 아이의 눈에도 내가 언니로 잡혔나 봐. 미치겠다 내가. 안녕하세요. 여기 하든 마음속에 지단을 깔고 왔습니다. 주단이라는데요. 비단 중에서도 최상급의 비단을 주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비단을 깔아놓으시고. 오늘 그러면 목표 순위가 있나요? 2위요. 희망 순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목표 순위 어느 정도 돼야지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등을 하면 좀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아, 그러면? 7위에서 갑자기 1등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다.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예. 아니요. 오늘 네. 왜 이렇게 이쁜겨? 응. 나 오늘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해야 해. 네. 오늘 나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 안 그러세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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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7이잖아 아, 아니 지난,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지난주부터 예능이 너무 늦었어요 나? 네. 아니 이제 예능을 조금 알 것 같더래 네. 원래 알 것 같으면 끝나는 네. 거야 저희가 탈락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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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괜찮지? 괜찮아. 혹시 이제 이번이 또 이제 끝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위험수이라 지금 같은 위험수인가? 같은 위험수이잖아요 그 자기는 5이고 난 7이요 아니 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야 우리 중간에서 1, 2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 우리가 1, 2위 해서 야 오랫동안 하자 그러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언짢이 아니라 진실이야 아니 그 중간 점검 때 비장의 무비가 있다고 했는데 아 있죠 도대체 그건 언제 알려주세요? 비장의 무비는 비장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됩니다 나 물어치실 거예요 안녕 안녕 오늘 누구 나와? 오늘요? 어디 보자 탑 나와요? 그렇지 탑 나와? 야, 앉았어 탑 좀 구경하고 그래 지금 작가들 난리야 지금 작가들 난리라니까 나랑 윤민준 지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계속 이쪽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D.O.P.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야 사인받아야지 사인받아 나도 진짜 탑이요? 나 사인받아야 되네 그렇습니다. 빅뱅의 탑시 POP가 나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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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정의 무기. 네, 비정의 무기. 대박이지? 응원한다. 가자. 오랜만에 인사를. 왜 또 반갑습니다. 네. 탑이고요. 혹시 7등 했던 거 보셨어요? 7등 한 거를 보고 너무 속상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해보자니까. 큰 돈. 저랑 원래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탑이가 많이 피처링을 해주는 좀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가 봐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랩 부분을 네, 가사를 썼어요. 디디는 후배 가수 뭐 나름 기대하는 건 있는데 또 여기서 말은 이게 좀 아 이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부담스럽게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우선 칭찬 받고 싶은데요 그거보다도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되게 궁금해요 너무 고맙고 감탄했다 이런 말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반응입니다. 오, 바비킴! 아니야, 그분이 왔다. 아, 역시 네. 멋쟁이세요. 멋쟁이에요. 자, 이따 보자. 네, 알겠습니다.